1969년 아폴로 계획의 일환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아폴로 11호부터 달에 착륙했던 인류는 아폴로 17호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달에 착륙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달에 못 가게 되었죠. 현재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려는 아르테미스 계획도 실행이 되고 있고 10년 후에는 화성에도 갈지 모르지만 장기간 우주여행을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 방사선이죠.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이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등으로 강력한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 우주공간에서 이러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은 대부분 전하를 가진 하전입자의 형태로 양성자와 전자가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대부분이 자기장이 막히게 되어 지표면에서는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주방사선은 태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 이상의 항성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태양처럼 방사선을 만들고 있고 초신성 폭발이나 펄서, 회의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예측 못한 곳에서 항상 날아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양 방사선은 가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우주 방사선은 지속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다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다르게 코로나 질량 방출 같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평상시에 우주 방사선 피폭은 대부분 은하 내에 다른 항성이나 전파원으로부터 날아오는 은하 우주 방사선입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방사선 중 전하를 가진 하전입자 상당수는 지구 자기장이 막히게 되지만 자기장을 뚫고 들어온 입자나 전하가 없는 입자들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2차 방사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우주 방사선은 파이온, 양성자, 중성자, 전자, 뮤온, 광자 등으로 이러한 2차 방사선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주에서 빠르게 날아온 입자가 대기에 질소나 산소, 아르곤과 광하게 부딪혔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입자 충돌기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은 대기를 통과하면서 지표면에서는 세기가 약해지기는 하지만 문제는 항공기를 타게 될 때입니다. 일반인들은 항공기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자주 있진 않지만 항공사 승무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북미 지역을 이동하는 장거리 비행의 경우 비행 고도가 높아지고 비행 시간이 길어지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폭을 받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은 더 많은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이라고 하면 단순히 위험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한 우주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으로 항상 지표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리가 가능한 것은 직무로 인한 승무원의 피폭량으로 승무원은 비행기를 많이 탄다고 해도 방사선 종사자들과 같이 방사선 사고 같은 걸로 인해서 수백 수천 밀리시버트의 과피폭이 발생할 수는 없고 일반인 자연 방사능 피폭량을 추가로 받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 수 밀리시버트 수준의 피폭과 암 발생률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도 없지만 그럼에도 ICRP는 낮은 방사선 피폭 성량 구간에서도 선량이 증가하게 되면 암 발생률도 정비례로 증가를 한다는 L&T 원칙을 채택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이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사회, 경제적 인자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고시와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에서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우주 방사선 피폭량을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천공항에서 북미 지역을 1회 운항을 했을 때 방사선 피폭량이 약 60.6mSv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끔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보통 피폭받게 되는 자연 방사선량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승무원의 경우도 국토교통부 관리하에 연간 6mSv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잘 관리되고 있긴 하지만 항공기 승무원들이 타 직군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승무원이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주 방사선 피폭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종합적인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 이러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되게 되면 지금보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항공승무원들의 안전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